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새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수정 예산안은 16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의 지출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수정 예산안에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조정하며 임금을 5%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4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료 부분에 대한 삭감도 이어집니다. 메디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널싱홈과 병원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각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 시간도 7%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 법원에 대한 지원금은 10억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 신축 공사도 모두 연기됩니다. 유시계열에 대한 지원금도 1월보다 3,800만 달러가 줄어 가을 학기 학비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칼 그랜트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교육 예산은 수정 예산안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11월 선거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주지사의 수정 예산안은 세금 인상안 통과를 전제하고 있어 만약 11월 선거에서 세금 인상안이 부결될 경우 내년 1월 또한 번의 대폭 예산 삭감이 예상됩니다.